우리 자 인사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콩삼이랑 이유랑 콩이 어때? 콩삼아? 콩삼이하고 꼭 해보고 싶은 챌린지가 있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어? 콩삼이가 올해 4살이고 강아지 이름이 콩삼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조금 했거든요. 조금 한 이만 했나? 근데 이거 나 2살 위로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이 눈하고 코하고 검은 콩 3개 있는 거 같다고 해서 이름을 콩삼이로 지었어요. 일로 와봐. 먹고 싶어. 혓바닥을 어디까지 넣는 거야? 원래 진짜 더 예쁘게 생겼는데 엄마가 털을 바짝 깎아놔가지고. 우리 콩삼이 예쁜 사진들 꼭 써주셔야 합니다. 네, 예뻐. 우리도 또 우리 콩삼이가 앉아, 손, 기다려 이걸 아주 잘하거든요. 앉아. 봤어요? 앉아. 손. 여기도 손. 그렇지. 하이파이. 하이파이. 아이고 미끄러워. 아이고 미끄러워. 저랬던 거고. 기다려. 간식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그의 심정을 아무도 이해할 리가 없죠. 어머어머. 진짜 귀엽죠? 완전 똑똑하죠? 잘했어 잘했어. 콩삼이 잘했어.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응? 야! 꼭 해보고 싶었던 챌린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콩삼이를 방에다가 넣어놓고 이 랩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설치를 하고 올게요. 우리 콩삼이와의 첫 번째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삼이 못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후야. 아 진짜 귀엽다. 이거 안 먹고 싶어? 밑에가 막혀있지. 홍삼 어떻게 나올 거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그치 그치. 하나, 둘, 셋. 제가 해보고 싶었던 두 번째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불을 들고 이불을 떨어뜨렸을 때 제가 사라지면 콩삼이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도전! 까꿍! 까꿍!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었네. 어디 보는 거야? 카메라 보는 거야? 홍삼아 누나 갑자기 사라져서 깜짝 놀랐어? 아이고. 오늘 콩삼이하고 제가 함께 펫빵을 해봤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콩삼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누나들 인사! 바이바이!